이게 도벽이 착한 사람한테 많이 뜨나 봐요. 그래서 너구리 선수 도벽이 굉장히 잘 뜨고, 저는 연습 경기에서 도벽을 좀 써봤는데 좀 시원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도벽을 좀안 쓰고 있긴 해요. 일단 조금 아쉬워요. 아무래도 마지막에 불의의 일격을 한번 당한 게 일단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오히려 매도 빨리 만든 게 낫다고 거기서 쳐보고 이제 다음 경기를 할때 이제 앞서 나왔던 실수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이제 고민해봐서 다음 경기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저 그냥 그때 아이템 사고 있었을걸요? 근데 보니까 막 막고 있더라고요. 아이고 뭐야 하다가 죽었죠. 저 깜짝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다행히도 딱 죽었을 때 바론이나 용같이 좀 대형 오브젝트가 없어가지고 이제 딱히 위협될 만한 게 없었어요. 그때 제가 죽었을 때 자르반 갈리오 두 명의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질 손해가 없어서 그건 천만다행이라고 할수 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 쪽도 됐었고 그냥 한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더 잘하다 보니까 그냥 뭉치면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미드웨이가까지는 상상을 못했고 이제 좋은 픽인지는 그 당시 신체가 몰랐는데 그냥 저희가 던진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두번 연속으로 너무 다 같이 브레이크 없이 게임을 했다가 이제 호되게 혼났어요. 미드 다이브에서 다들 냉정하게 판단을 못한 게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. 일단 한국 팀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이제 LCK 내전 같은 경우가 가장 부담스러운 매치업이기도 하고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지만 이제 두 번째는 또 LCK 위상을 빛내고 싶은데 거기서 LCK 팀들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 라운드에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CK의 위상부터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LCK 팀을 제외한 다른 팀들을 만나고 싶어요. 고른다면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스크림 같은 것도 포함해서 뭐 다른 지역까지 하면은 그냥 한국인 탑이 그냥 다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비슷해요. 한국인 선수들 그냥 다 잘해요. 이게 도벽이 착한 사람한테 많이 뜨나 봐요. 그래서 너구리 선수 도벽이 굉장히 잘 뜨고 저는 연습 경기에서 도벽을 좀 써봤는데 좀 시원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도벽을 좀안 쓰고 있긴 해요. 딱히 없고 이제 진짜 루시안이나 트리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되게 일단 뭐 딱히 사람 다 사는 곳이라 그런지 뭐 다를 바는 없는 것 같고 날씨도 좋고 다 좋습니다. 뭐 먹는 것도 다 괜찮고 날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그 호텔에서 에어컨이 다 온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어딜 가도 그냥 다 똑같습니다. 이게 저희가 놀러 온게 아니고 다 게임하러 온 거라서 뭐 어딜 가든 다 게임 하나만 하고 게임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MSI 때 한번 와봤는데 다시 와봐도 그거는 확실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가면은 길거리들이 다 되게 이쁘더라고요. 확실히 유럽은 유럽이다 느껴집니다. 그냥 건물들도 그렇고 그리고 관중들 호응도 되게 좋고 뭐 현실적인 목표도 일단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우승 하나만 바라보고 다 같이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우승 말고 다른 걸로는 성에 안찰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는 당연히 팬들의 이제 응원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